최근 다시 일본의 지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는 모습이며, 마리아나 해구에서 시작된 강진들이 바누아투로부터 다시 일본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로 올라오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군발 지진은 제 지진 방송을 몇년 동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드문 현상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군발 지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리아나 해구가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을 살펴보면 남에서 북으로 지진이 이동하는 경우 강진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오가사와라, 간토, 도호쿠 지역의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6월에 고래 사체가 세 번이나 발견되었으며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의 진도 3의 지진은 이제까지 발견 안된 매우 드문 지역의 지진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가나가와현의 이 지역에서의 지진 발생 이후에 한달 정도는 큰 지진이 많았으므로 관동 지역의 강진에 대하여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관동 지역에서 진도 3이나 진도 4가 증가하면 동북 지역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동과 동북 지역은 함께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반적으로 일본의 지진 발생이 줄어드는 것이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지진이 줄어들었으니 일본 지진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 강진 발생 전에도 갑자기 지진이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지진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24시간 정도 지진이 발생을 안할 경우에는 강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하루 동안 지진이 없었다면 그 다음날 해변가에 가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최근 인도양과 수마트라섬 부근에서 군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남쪽 마리아나 해구에서 강진들이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모 6클래스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비정상적인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근처에서 신발 강진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 발생 속도는 과거에는 본 적이 없는 매우 빠른 지진 발생 속도이므로 일본에 불길한 시그널을 주는 뉴질랜드의 움직임입니다. 뉴질랜드의 법칙은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018년에도 마리아나 해구, 오가사와라, 간토, 도호쿠, 홋카이도 라인이 움직이면서 규모 4.5 이상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나 해구에서 규모 5.8과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관동, 도호쿠, 홋카이도 지역에서의 큰 지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슈퍼문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누아투에서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바누아투의 법칙을 고려할 때 일본에 강진 발생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